다음 달 초 황금 연휴를 맞아 징검다리 연휴에 쉬는 대기업들이 많은데요. 중소기업 절반은 쉬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김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. 근로자 날과 부처님 오신 날, 어린이날이 몰려있는 다음 달 첫째 주는 최장 11일까지 쉴 수 있는 황금 연휴로 꼽힙니다. 한화와 효성 등 대기업들은 아예 징검다리 연휴를 공동 휴무일로 지정했고, 삼성과 SK, LG 등도 휴무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중소기업 절반은 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중소기업 30.4%는 5월 징검다리 연휴 기간 휴무 계획이 아예 없고 15.6%는 아직 휴무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. 46%, 절반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연휴를 즐기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. 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납품기일 준수 때문입니다. 또 일시 가동 중단 시 매출 타격, 협력업체 근무 때문에 쉬지 못한다는 답변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. 징검다리 연휴에 쉬는 중소기업들은 절반 이상이 하루, 10곳 중 4곳이 이틀을 쉰다고 해 연휴 3일 중 평균 1.5일을 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상당수는 납품기일 때문에 휴무하기 어렵다면서 대기업의 납품기한 연장 등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도 함께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TV조선 김하림입니다.